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금강원 창업 노하우 세 번째 강의, 네 번째네요.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주제는 자신과 가족이 먼저 드셔보세요 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약초, 약초를 뭐 달여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환을 만들어 가지고 먹기도 하고 약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먹는 방법이 있죠. 약초를 먹을 때 뭐 때문에 먹습니까? 그렇죠.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죠. 이거 먹으면 뭐 몸이 어디가 좋아지든지 좋아질 것 같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약초 할 때 그 앞에 약자 있죠. 그걸 한자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위에다가 풀초자를 썼습니다. 풀초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절골낙자가 있습니다. 절골낙자. 그러니까 약초는 이제 어떤 풀인고 하니 그 약자라는 게 어떤 풀을 우리가 먹었어요. 먹으니까 절거워지는 겁니다. 어떤 걸 먹고 나니까 절거워지는 그 풀. 그걸 이제 우리는 약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건강원을 하실 때는 이제 식용 약초 이제 그냥 우리가 뭐 보통 음식 먹듯이 먹을 수 있는 약초가 170가지인가 뭐 150가지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그게 어디에 적힌 거 아니 식품공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식품공전 여러분들이 그 금강원을 하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점에 가서 하나 구해보십시오. 식품공전이라는 책을 하나쯤은 사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보면 이제 이 식품들은 이렇게 제조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뭐 저거 이런 게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고 또 이제 금강원이나 뭐 당제할 때 이제 부자재 이제 뭐 하나 다릴 때 뭐 양파를 다릴 때 이제 거기에 아니면 뭐 그 홍화실을 이제 이렇게 다리가 줄 때 부자재로 어떤 식품은 써도 되고 써도 된다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식품 공전에 이제 거기에 적힌 그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약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약초라는 거는 먹어서 내가 즐거워지는 거, 몸이 좋아지는 거.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항상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약초를 먹고 나니까 아이고 향 소화가 잘 되고 좋더라. 나 항상 똥을 못 놔가지고 괴로웠는데 어떤 약초를 먹고 나니까 똥을 잘 놔가지고 좋더라. 내가 뭐 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했는데 어떤 약초를 먹어가지고 좋더라. 이제 이렇게 내가 먹어가지고 즐거워지는 거. 그걸 우리는 약초라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진짜인지 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먹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좋더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었는데 여러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든 약초에는 대부분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약방의 감초란 말이 있잖아요. 약방에서 한 약을 이렇게 막 만들 때 감초를 꼭 넣습니다. 절대 안 빠지고 넣는 게 감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아니 모든 약초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독을 해독하는 게 감초예요. 그래서 이제 약방에 안 빠지는 그게 이제 약초 감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처럼 너무 많이 알라 하지 마십시오. 이제 좀 대충 알아야 돼요. 너무 알면 뭐 까딱 잘못하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약초에는 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독이 거의 없는 거 이걸 아예 식품 공전이라는 책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쓰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먹어봐야 돼요. 내가 먹어보고 내 가족들, 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먹어봐야 됩니다. 먹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약초를 많이 먹고 나니까 뭐 설사가 좀 나더라. 어떤 약초를 먹고 나니까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더라. 어떤 약초를 먹고 나니까 헛구역질 나는데 입에서 그 약초 냄새가 나더라. 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 안 된다면 이제 조그만한 이제 이 약탕기 있잖아요. 그게 한 뭐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사가지고 요것도 한번 다리 먹어보고 저것도 한번 다리 먹어보고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먹어보고 아빠 나 이거 먹고 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좀 이제 평소에는 막 침침했는데 좋아지더라. 뭐 이제 결명자
이제 결명제라는 약초가 있죠. 이제 약초 중에서 뒤에 자자 붙은 건 대부분 다 씨앗입니다. 뭐 오미자 씨앗입니다. 아까 결명자 씨앗입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결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약초를 다려서 먹고 나니까 눈이 좋아지더라.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강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뭐 골치 아픈 거는 여러분 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뭐 안 걸렸다.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또 심한 병 걸렸다.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무슨 전문적인 약. 당연히 약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올 때 뭐 호박죽을 호박 뭐 이렇게 누른 호박을 좀 다려달라. 호박만 다리는 것보다는 이제 거기다가 약초 한 두세 가지를 넣으면 훨씬 향도 좋고 뭐도 좋고. 그럼 그 약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박이 이제 보통 뭐 이렇게 그 부위 빼고 얼굴 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의사들은 그러면 다 이뇨에 뭐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뇨에 소변 잘 나온다 이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호박만 덩그러니 뭐 맞대가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약초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한 두세 가지 넣어가지고 같이 다리 모으면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약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뭘 추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왜 고객이 그걸 다 알고 오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뭐 좋은데요? 뭐 다리 이렇게 뭐 너가 먹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몰라, 네가 알아서 말해. 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고, 보통 이제 건강원에서 쓰는 약초들 많아봤자 한 20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중에서 뭐 이제 그 저 뭐 170가지를 쓰라 했다, 뭐 어쨌다. 한의원도 170가지 안 씁니다. 한의원에 그 여러분들이 가서 보십시오. 그 한 약장 있잖아요. 약장에 셀리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70까지 안 됩니다. 그 약장. 보통 한 약국도 170까지 안 됩니다. 한 약국도 셀리 보십시오. 셀리 보면 뭐 위에 10개, 뭐 밑에 뭐 8개. 그러면 해봤자 80가지밖에 됩니까? 10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원에는 실제 20가지도 안 됩니다. 그래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직접 먹어보는 거,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요 정도 먹으니까 좋더라, 저 정도 먹으면 좋더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 건강원 하기 전에 여러분 약초 공부를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그다음에 가족들한테 한번 먹어보고 이제 자기나 가족한테 먹이보라는 게 이게 먹다가 이제 만약에 뭐 혹시나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뭔 일이 생기면 가족이나 이제 여러분 같으면 이제 스스로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손님한테 추가하죠. 잘못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먼저 드셔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감을 익히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초 해봤자 20가지니까 20가지 매일 먹어도 돼요. 네, 매일 먹어도 뭐 그게 뭐 그 안전한 약초들만 먹는 거니까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냄비채로 막 마셔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는 배웠죠. 덩치 큰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배웠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먹을 때 저는 이만큼 해가지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가족들하고 먼저 그러니까 내 병도 못 고치고 내 가족도 제대로 뭐 이렇게 그거 못하는 사람이 건강원 한다 그러면 우습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체험해서 일단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뭐 여러분을 마루타처럼 뭐 실험용으로 그걸 먹으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먹고 건강해지고 또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요거 허박할 때 요거 넣어가지고 하세요. 뭐 할 때 요거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죠. 쟤 보세요. 이렇게 막 건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